2014년 7월 8일 지낼지. 미국에 와서 일지를 이렇게 로그를 찍는데 뭔가 기분이 굉장히 새롭다. 미국에 온 지 벌써 일주일도 넘어가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미국 생활이 적응이 잘 안 되고, 일단 주변에 편의점이 없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다. 그게 제일 답답한 것 같고, 미국에서는 일단 되게 좋은 마인드들을 배워가는 것 같다. 뭔가 항상 위축돼 있고 자신감 같은 게 굉장히 없었었는데,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줬다고 해야 되나? 미국에서는 좀 그런 마인드를 배워가는 것 같다. 확실히 사람들이 굉장히 자유롭고, 만약 카메라 같은 걸 들이밀어도 전혀 피하지 않고 전혀 겁내지 않고 그러는데,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좋은 것 같다. 또 지나가면서 정말 모르는 사람한테도 그냥 말고 Hey, are you Korean? 이러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말을 거는데, 그런 것도 좋은 것 같고, 그런 마인드 같은 것도 이렇게 배워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. 방금 씻고 나왔는데 하루하루가 너무 피곤하다. 차라리 한국에 있을 때가 더 뭔가 여유로웠었던 것 같고, 재밌지만 힘든 건 역시 힘들다. 2014년 7월 며칠 지네로그 끝. 미국에서도 로그를